목차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정직하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잘해드려야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기치야 돈 봅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르는 분야랑 1년에 한두 번 고치거나 공사하거나 사는 제품은 특히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음식점이 대표적이죠. 이거는 좀 기니까. 내 생각과 같다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할 거란 생각을.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창업에서 다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싸가지가 없어야 돼요. 이게 되게 핵심인데, 양심이 없어야 됩니다, 양심이. 그러니까, 뻔히 이거 램만 뺐다 끼우면 되는 건데, 알고 있는데, 그걸 컴퓨터 새로 사라고 막 하는 그런 양아치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되게 어려운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런 쓰레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조업은 돈 벌기가 어려워요. 제조업.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조업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 다섯 번째는, 이 퀵이랑 이 대리운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오더와 주문과 그것을 수행할 사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돈을 못 법니다. 운대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어플도 그런 거죠, 어플. 어플도 그렇습니다. 어플도 동시에 올라가야 됩니다, 동시에. 뭐 소개해준 어플 있잖아요. 뭐 야놀자처럼. 예. 여섯 번째는 제품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이게 뛰어난 제품인데 이게 신상품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이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그거는 팔지 마세요. 그건 팔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2번. 2번은 모든 분야에 다 공통되니까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 2번이랑 그리고 1번. 1번이랑 3번은 예, 상통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생각 없이 유튜브에서 재밌는 것만 찾아야 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자, 음성만 들어도 됩니다. 음성만. 굳이 이 영상을 안 봐도 돼요. 그냥 이어폰 꽂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라디오 듣듯이 그냥 틀어놓고 들으세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1편, 2편으로 나눠서 올렸습니다. 1편, 2편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본다면 운이 좋은 겁니다. 지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아직 사회 경험 없는 애들,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애들. 그냥 한 3, 4명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야, 우쇼우쇼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런 영상을 이제 볼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보를 찾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글을 보지 영상을 보질 않아요. 저도 유튜브로 지식 습득 안 해요. 항상 글을 봅니다. 논문 쓸때 유튜브 봅니까? 논문 쓸때 방송 봅니까?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 세계에 갇혀 있어. 유튜브 세계.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명하면 진짜 전 국민이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막 누군가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믿고 뭐 어떤 뭐 의견이 아니라 사실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지식에 대한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유튜브에 보는 유튜브에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보더라, 걔가 말하는 거, 걔가 말할 때 저한테 예를 드는 것들. 아, 누구누가 그러는데, 누가 거기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뭐, 다 썰이야, 썰. 썰이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기반으로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을 잡더라고요. 그냥 조회수만 올리려고 어서 개소리 막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애들이 90%예요. 90%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좀몇개 보니까 진짜 전문가들도 있더라고. 전문가인데 찌질이들이 많아. 그냥. 오늘은 전 찌질이가 아닙니다. 저희 유튜브에 방송하는 애들 보면 여자는 안 그런 남자들 보면 좀 찌질이가 많아요. 보니까 그냥 여자들이 보자마자 아우 싫어 저런 애아 뭐야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남자들 그런 애들 많던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보다 통수평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다른 사람이 보통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아니 한국에서 태어나길 넌 정말 잘 못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길. 너는 어떻게 해서든 미국으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40이 넘었으니까 늦었고. 여튼 백그라운드는 뭐 되게 좋은 이렇게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그런 뭐 화려한 그런 경력은 아니에요. 한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습득을 했어요. 그것도 서로 다른 분야. 제가 이제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백그라운드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백그라운드는 제가 원래 예능 쪽에 있어서 예체능 원래 건축 쪽에 있다가 그다음 이제 예체능 쪽으로 와서 이제 여자들만 잔뜩인 이상한 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랑 뭐 응급처치 지도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체형교정 관리사 이런 걸 많이 땄어요. 그래서 원래 보디빌딩 그런 쪽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제가. 1994년부터. 사람들은 몸짜도 모를 때, 막 운동 조금 하면 전부 다 미스터 코리아처럼 될줄알 때, 그때부터 전 헬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안 된다고 애들한테 막 말해줘도 애들은 안 믿더라고요. 그러다가 20년 지나니까 뭐 갑자기 뭐, 몸짱이니 뭐니, 식스팩이니 드립을 더럽게 치더라고. 여자들도 그 당시에는 막, 우락부락한 남자 싫어했어요. 짐승남 소위. 싫어했어요. 징그럽다고. 근데 갑자기 그 지랄하대? 여튼 하고 대학원은 이제 관광지 개발로 전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광지 개발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 다녔어요. 전국을 다 다니면서 뭐 가서 이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전 가서 이제 분석했습니다. 아, 여기 가로등 LED네. 막 복잡한 색깔이 아니라 전구색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더 멋있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면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일하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오면은 그 PPT로 다 정리하고 그냥 어디 제출할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게 다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폐교를 매입을 해서 거기를 약간 테마파크처럼 만들고 싶었거든요. 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셀프 출판이나 뭐 인테리어, 전기, 인테리어가 하나가 통으로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그냥 통으로 인테리어라 그러죠.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를 가지고 걔 컴퓨터 잘해라고 말하잖아요. 아, 컴퓨터 조립하는 거랑 뭐 프리미어나 포토샵 다른 거랑 완전 별개죠.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의 실적인 수리와 컴퓨터 뭐 CPU의 뭐 그런 공정이나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완전 별개예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야에 대해 모르면 모를수록 한 단어로 요약하는 특징이 있어요. 인테리어는 페인트 하는 사람이랑 전기 만지는 사람은 완전 다른 거예요. 간판 하는 사람도 완전 달라요. 아, 여기 바닥에 에폭시 깔고 뭐 여기 나무 있잖아, 원목 오일스테인 바르고,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전기 만질 줄 몰라요. 아예 모릅니다. 벽지 하는 사람은 또 완전 달라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인테리어 쪽이랑, 그리고, 여튼, 작가. 네,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과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로 이제 들어가서 뭐 연애학 쪽으로도 이제 연애학이 원래 제주 전공이죠. 그쪽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안 올려서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편의점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한 2009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2009년부터 연애학적은 2011년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스키 강사도 좀 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 넓은 분야를 포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통수평 인재라고 합니다. 저 같은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이것저것 할줄 아는 건 많은데 하나 똑바로 못해서 못하는 놈. 그놈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 똑바로 하는 건 있습니다. 두개 똑바로 하죠. 두 개. 아, 세 개? 아, 세개 똑바로 합니다. 세 분야.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어, 이건 아이디어 제가 개발한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이거 기후 설계라고 하죠. 기후 설계를 해서 이제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출시하지 않았어요. 3D 프린터가 출력을 하는데 이제 12시간 걸립니다. 요거 하나 출력하는데 1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생산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금형을 찍기에는 너무 금형이 비싸고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여튼 이게 한 맺혔어요, 제가 약간. 왜냐면 제가 최초로 생각했거든, 거의. 거의 제가 최초로 생각했거든. 근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 만들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최초인 줄 알고 막 우기더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그냥 빡쳐가지고. 여튼 지금 7분 26초. 아니, 10분. 말이 많아, 나는. 이게 문제야. 아, 그리고 그 뭐지?
예전에 PD 된다고, 예, 영상 연출도 했었죠. 예, 방송국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방송용 삼각대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항상 뭐, 이렇게 영상 찍고 할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어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mm 테이프로 찍었어요. 6mm 테이프. 그때 PD 150. 그래서 저는 학생 때 방송국에 들어가려면, 저기, 막, 프리미어 같은 영상 편집 있잖아. 그걸 잘해드리는 줄 알았어요. PD 되려면. 아니더라고요. 그건 전혀 관련 없더라고. 완전, 그냥, 창의력. 창의력이 중요하더라고. 근데 PD 놈들, 입사 시험 볼 때는 무슨, 어? 애플 들어갈 애들처럼, 구글 들어갈 애들 뽑는 것처럼 면접 보고, 실제로 들어가서는 백기기밖에 못 하죠. 걔네들. 겁나 뺏겨대. 어디서 프로그램 하나 흥행한다 그러면 씨 그거 갖고 와서 겁나 뺏겨대고. 여튼 그것도 이제 영화제 출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예, 낙방했습니다. 병 씨처럼 뭐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그냥. 예전에 이렇게 막 지금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때 한참 막 편집하고 막 이렇게 막 했었던 영상들이 컴퓨터에 있어요. 있는데 지금이서야 뭐 곰믹스나 이런 거 있지. 예전엔 그런 거 없었죠. 프리미어 7.0 이전이었으니까. 여튼 그때는 뭐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용량 줄이고 그랬습니다. 비주얼도 사용하고. 자,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본론을 얘기하면 뭐 충분히 이 정도 백그라운드면 여러 분야를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들, 야,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드는, 조립 컴퓨터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조립 컴퓨터랑 에어컨을 예로 들게요. 조립 컴퓨터 분야라고 하면, 아,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네? 야, 우리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AS도 해주고, 우리 이렇게 안에 다른 그 사람이 나중에 하드도 꼽을 수 있고, 할수 있게 다 신경 써주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야, 파워 팬에서 소리 나면 파워 그냥 다 갈아버리는데, 우린 팬만 갈아주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뭐 자동차 고치러 가도, 미니카라. 예를 들면, 아, 요 끝에, 요 롤러가 이게 잘안 돌아간다 그래요, 여기 하나가. 그러면, 아, 요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마 이것들이 돈 벌려고, 아, 이거 통으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 파워도 펜만 바꿀 수 있어요, 파워도. 근데, 펜을 뜯기 귀찮고, 뜯을 줄 모르니까, 모르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르니까, 그거를 통째로 바꿔버려요. 파워가 멀쩡한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고 막 입소문 나고 막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막 소개해주고 막 그럴 줄 알아요. 아니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신이 한 분야가 그래서 다른 분야도 그럴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은 올리지 않았지만 정리해서 올릴 겁니다. 사업 실패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도 그럴 것이다. 요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이 분야가 그러니까 이 분야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말이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정리해서 들으세요. 알아서. 예를 들면 음식점이랑 조립 컴퓨터를 예를 들면 되죠. 자, 음식점은 소문이 나요. 싸고, 맛있고, 재료도 깨끗하고, 분위기도 괜찮네? 소문이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커뮤니티,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막 만나서 어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맛집은 얘기해요. 왜냐면, 먹는 거는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니까. 아, 친구 만나서 금형설계 얘기할 거예요? 예? 금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까? 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들이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근데 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은 주제가 공통됩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납니다. 입소문이. 야, 어제 나 저번 주에 어디 가서 먹었는데 완전 맛있어. 입소문이, 그 어딘데? 소문이 나요, 쉽게. 그런데 조립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 조립 컴퓨터뿐만 아니라 지금 조립 컴퓨터 얘 든다고 꼭또 이렇게 사립한다 못하는 애 있어요. 이 씨발 딱 모든 게다 컴퓨터인 줄 아는 놈이네. 아니에요. 조립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 설계, 지금 제품 판매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제품 판매. 제조업 창업의 두 가장 큰두 가지는 바로 제조업이랑 IT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제조업이랑 IT업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해줘요.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줘요. IT업이랑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조업은 바로 뭐냐면 아이디어 상품 개발해서 파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개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이런 건 소문이 안 나요. 소문이 아까 말했잖아요. 야, 나 어제 컴퓨터 수리했는데 거기 되게 양심적인데 막 파워펜도 뜯고 막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럼 아 씨야 뭔 개소리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지. 나 어제 에어컨 수리 받았는데 그 사람 원래 얼만데 얼마 받고 그리고 실외기가 잘못 놓여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똑바로 놔주고 그랬는데 돈도 되게 저렴하게 받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막 전선 같은 거 잘못 문질하고 다시 엮어가지고 해줬어. 관심 있습니까?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입소문이 안 나. 이게 40살이 되어서야 아는 거야 이게. 사업 한몇년 해보고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 이 원리를, 이 이유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소문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상품은 소문이 나요. 이런 아이디어 상품 중에 여자들도 알 만한 쉬운 상품은 소문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컴퓨터 영상에서 말했죠. 좋은 상품 개발해봐야 의미 없다고. 사는 사람이 병신이라 그게 좋은 줄 모른다고. 볼트 뭐 케이스 있죠? 상단 파워에 후면펜 80mm였습니다. 근데 그게 판매가 베스트셀러로 무려 몇 년을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그게 왜잘 팔리는지 몰라. 근데 모르는 애들 때문에 팔리는 거야. 모르는 애들은 앞에 펜두 개가 파란색 불빛이 나오니까 후면펜이 80mm인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 부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관심 없죠.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없어요. 듣기 싫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려고 팔려고 하는 분야의 어떤 제품은 관심 없는 사람은 그걸 듣기 싫어한다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이것처럼.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사람이 컴퓨터에 대해 모른다면? 그래서 소문이 안 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해 못하면 참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저기 공무시험이나 보든가 아니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따가지고, 그 중에서 따가지고 그 뭐지? 어리버리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그냥, 저기 뭐야. 복비 잔뜩 뜯어먹으면서 살아요, 그냥. 이거 막 땅콩 오를 거라 뻥 때리면서. 근데 뭐 괜찮아.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게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인이 민족성이 원래 모르는 사람 속여가지고 돈 벌라 그래요. 이거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출판업, 아, 컴퓨터랑 이태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외국인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그 정찰제가 없어요, 정찰제가. 그래가지고 저기, 유럽인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왜냐면 유럽은 정찰제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온다고 해서 돈을 더 비싸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그러하니까,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 그래서 돈을 다 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지금도 남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도 나를 속이려고 하나? 해가지고, 하나하나, 아줌마, 이건 얼마예요? 이거 뭐 얼마? 이건 얼마? 얼마예요? 하면서 탁 따지거든. 그래서 바가지를 많이 못 씌운다. 이거는, 아이 저기 외국인들 많이 오는 식당이랑 포장마차 같은 데 있잖아요.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 관광지로 돼. 아이 거기서 식당 주인 아줌마들이 다 똑같이 하는 짓이에요. 아닌 것 같으면 가서 찾아봐. 아닌 것 같으면 가서 물어봐. 내가 하는 말이 개소리라고 하지 말고. 여튼 그렇게 소문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에어컨을 예로 들면. 내가 에어컨 설치를 하러 갔어요. 에어컨 하나 설치를 하러 가서, 아, 내가 양심적으로 하고 정직하게 해가지고 그 에어컨 설치를 한 사람이 입소문을 낼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소개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돈은 한 5만 원밖에 안 받으면서 막그 전에 보니까 배선이 막 전선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막 이게 수주, 이렇게 튜브 이런 데가 막 벗겨져가지고 막, 아, 잘못하면 막 합선이 되려고 막 그래요. 그 사람 그냥 에어컨 가스 충전만 신청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탁, 이거, 아유,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거 배선 탁, 이선 연결하고 작업하는 거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시간이 없는데도 그냥 자기 시간 내가면서 탁 이렇게 해주고, 보니까
물받이 있는 쪽에도 물이 뚝뚝뚝 새어져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 실리콘으로 떼어주고, 호수도, 아, 이렇게 호수하면은 나중에 이거 넘쳐 흘러요 하면서 호수도 똑바로 빼주고,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건 제가 원래 해드리는 거죠. 이게 고기에 대한 그거죠 하면서 이렇게 안녕하게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그러고 가요. 그럼 그 사람, 여자는, 아우, 엄청 고맙지. 아, 감사합니다. 제가 소문 많이 내드릴게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5만원 받았다고, 5만원. 5만원 받았어. 가스 충전 비용 제외한 나머지 여러 작업을 두 배를 더 했으면서도 돈을 더 받아, 돈을 더 받지 않았어요. 더 받지. 그래, 그 여자가 소문 내줬다 그래. 소문 내줬어. 소문 내줘봐야 한두 명이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거는 서로 만나서 대화의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난다고. 한두 명 소문 내줘, 한두 명. 그러면 고작해 1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뭐 완전 개판이야. 이거 뭐 실외기가 바뀌어 있는데 막그 위쪽에 커버가 떨어져가지고 비 오면 막물샐 것처럼 보이고 컴프레셔 여기 안쪽에 청소 안 하면 터질 거예요 한달 후면. 근데 청소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그거 뜯어내고 해야 돼. 안 그러면 한달 후에 터진다 그래요 실외기 컴프가 그렇게 안 하면. 근데 그 사람은 뭐 에어컨 가스 충전만 했잖아요. 그냥 가스 충전만 해주고 뭐한 달에 터지든 말든 뭐 내가 신경 쓸 바야. 아, 보니까 전기선도 개판, 전기선 막 합선되려고 그러는데, 아뭐 내면 뭐이 사람은 아딱 저기 뭐야 그 가스 충전만 신청했는데 뭘 하면서 그냥 가스 충전하고 휙 하고, 아 여기 멀리까지 왔는데 아비 오고 그러는데 아 2만 더 챙겨주셔야죠 막 이전하면서 이제. 아 그때 5만 원을 하셨잖아. 아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가스 충전비고 똑같이 가스 충전했으면서 뻥 때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용량이 크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요. 한 8만 원 주셔야 됩니다. 8만 뜯어갔어. 야, 이놈이 전자 이 정직한 놈이 돈 많이 벌것 같습니까? 5년 후에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돈 많이 벌것 같습니까? 사기꾼 놈이. 사기꾼 놈이 돈 훨씬 많이 법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 40년, 아, 사업을 한 40년이래. 40살까지.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사기를 쳐야 돈을 많이 벌지. 다 이럽니다. 다. 컴퓨터 분야로 예를 들면, 만약에 램을 뺐다만 꼽으면 돼요, 램을. 뺐다 딱 끼우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맡기고 갔어요. 맡기고 갔어. 컴퓨터로 수리를 해달라고. 그리고 램만 딱 뺐다 끼우니까, 잘 되네? 근데 이 컴퓨터를 맡긴 사람은 완전 컴퓨터 몰라가지고, 막 블루 스크린도 뜨고, 블루 스크린은 저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죠. 거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떴다 그래요. 윈도우 깨져서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 말 잘못했습니다. 블루 스크린 하드웨어적인 문제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블루 스크린 떴다고 해요. 떴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은, 여차하면 컴퓨터를 새로 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 컴퓨터 완전 망가진 줄 알고. 모르는 거죠. 윈도우가 깨져서 블루 스크린이 뜨고, 그리고 컴퓨터 사용하면 삐삐삐삐 소리 나고 이러니까 그 여자는 컴퓨터 여차하면 새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램만 뺐다 꼽으면 끝나는 거죠. 이때 정직한 사람은, 아, 이 램만 뺐다 꼽으면 됩니다 하면서 5천 원만 주세요. 아, 이거는 뭐 이런 거한 것도 없는데요. 그냥 안에 청소도 해드리고 했어요 하면서 5천 원 받았어요. 이 사람이랑, 아유, 이거 지가 램만 딱 뺐다 꼽으면 되는 거 확인했어. 그런데도 돈 벌라고, 아, 이거 메인보드랑 파워랑 다 나가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새로 사야 됩니다. 해가지고 컴퓨터 팔아먹어. 그리고 이전 컴퓨터는 그냥 제가 폐기 처분 할게요 해가지고 i5 달렸다 그래요. i5 한3550 달렸다 그래요. 그래픽카드는 GTX 한770 760 달려있고 그거를 그냥 지가 툭 가지고 새로운 거 팔아먹어요. 어떤 놈이 돈 많이 벌겠습니까? 후자가 돈 훨씬 많이 벌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아요. 그 당시에 그 새끼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안다고 해도 후자가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왜냐면 내가 정직하게 컴퓨터 수리하거나 에어컨 설치를 해서, 아니면 온수기 설치를 해서, 또는 이런 인테리어 작업을 해서, 이런 리스트를 해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봤자, 15만 원이지만, 15만 원이라고 해요. 15만 원이지만, 그한 명한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다시는 안 온다고 해도, 그한 명한테 바가지를 씌워서 버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소문이 안 나는 모든 분야는, 사기를 쳐야 돈을 법니다. 입소문이 안 나는 모든 분야는 어떤 분야를 뜻하냐? 바로 사람이 보통 살면서 1년이나 6개월에 한번 정도 사는 사거나 수리하는 것들. 먹는 거는 맨날 먹어요.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 우리가 새우깡 같은 거는 다사 먹잖아, 맨날.
새우깡, 양파링 이런 것들은 자주 사 먹어요. 과자, 아이스크림은 뭐한 달에 막 종류를 뭐 수십 가지 먹어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비교를. 아, 새우깡은 아니 뭐이 과자보다 그래서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야 이번에 무슨 과자 나왔는데 되게 신기하대. 소문이 잘 나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사는 거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니 1년에 한두 개 사는데 뭔 비교를 해? 녹두아쿨러랑 뭐 트리니티랑 뭐 비교 하잖아요. 아저 같은 없잖아. 여러 개 사가지고 비교하지. 아 컴퓨터 1년에 한번 사는데 쿨러를 갖다가 2, 3년에 한 번씩 사는데 쿨러를 갖다 여러 개살 이유가 있습니까? CPU 하나인데 쿨러 하나 사지? 그러니까 쿨러를 여러 개살 이유가 없으니까 다른 제품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만원짜리 녹두아쿨러를 사서 만족했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랑 거의 비슷한 성능의 2만원짜리 제품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걸 사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되죠?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이해할 줄 있어야 돼. 그래서 비교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입소문도 안 나고 이렇게 정직하게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기쳐라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 속여서 돈 벌고 싶으면 모르는 사람 속여서 돈 벌라 이거예요. 제 주변에 간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간판. 그 새끼 겁나 사기꾼이에요. 아 그거 있으면 그 정도는 받아야지 하면서 돈 겁나 많이 비싸게 받아요. 막좀 승질내면서 아 주셔야죠. 아막 이러면서 간판 못 달죠. 이러면서 50만 원이면 되는 거 80만 원 받고 90만 원 받습니다. 그럼 3년 만에 집 샀어요. 남 사기쳐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도 나 같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다른 영상에 또 올릴 거니까. 음식점